지속되는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. 중소기업 자문단은 현장 경험이 있는 기업인, 연구기관, 또 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경영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핀셋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. 우리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식산업과 첨단기업 유치는 물론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임기 내에 20조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. 115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 예,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했던 현장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산 현장 또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하는 행정적인 지원 또는 인적 지원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핀셋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